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원래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이 이재명의 민주당 안착을 도와주면서 이재명이 경기도 부지사로 중용합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굉장히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법인카드를 쓰고 수억대의 뇌물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대북 송금 의혹에도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계속 말을 바꾸고 변호사를 갈아치우면서 지금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이재명이 내일 검찰에 출석한다니까 어제 갑자기 옥중 편지를 써서 검찰의 강압에 의해 압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화영의 주장이 통할까요? 어제 수원지검이 통쾌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화영의 진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수없이 많은 증인과 그리고 물증이 있다. 자, 이제 수원지검 신봉수 검사장이 지검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일격을 날렸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재명의 후원금 관련 의혹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재명의 지난 경선, 뭐 대선 등등이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흔히들 쪼개기 후원금 의혹 여러분 들어보셨죠? 뇌물을 줘야 되는데 1억 원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1억 원을 주면 걸리니까 이걸 후원금 형식, 후원금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자. 그런데 500만 원밖에 못한다. 그러면 쪼개기로 1억 원을, 2억 원을 줘야겠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 이름을 빌려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쪼개기 후원금은 법적으로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받고 했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왜? 준 사람이 이걸 법정에서 진술해버린 겁니다. 김성태입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면서 이재명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화영은 지금 눈치만 보면서 물적 증거를 보면 이제 입을 풀어야 하는데 이재명만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새로 이 재판을 받게 될 의혹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은 바로 이재명 방북 대가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건은 검찰에 그냥 나갔는데 이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출석은 계속 미루고 지금 두 번이나 미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식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튼 지금 일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북 송금의 격가지입니다. 김성태가 하도 이 이화영, 이재명 측이 말하는 것이 기가 막히는지, 아니 내가 이재명하고 통화도 했고 말이야, 돈도 이렇게 8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거의 100억인데 이걸 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몰아붙여, 무슨 이재명은 나를 보고 무슨 강도 취급을 해, 노상강도. 김성태가 풀어버린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금을 풀었다는 것은 자기도 처벌받겠다는 각오로 한 겁니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처벌받습니다. 이재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수원지검 형사 6부 김영남 부장검사 수사팀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김성태 전 회장이 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뇌물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2021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을 이재명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이낙연과 경선을 하는데 이화영이 경선 첫날 후원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라고 부탁했다. 한 사람당 1,000만 원밖에 후원할 수 없어서 직원들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쪼개기로 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 진술입니다. 이게 위증이면 처벌을 받을 각오로 김성태는 다 불어버린 겁니다. 또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비서로부터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성남 FC 후원금 뇌물 의혹, 뭐 방북 비용 뇌물 의혹에 지금 대장동, 백현동 배임 의혹 뭐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법적 형량으로는 무기징역감인데 한 20년 때릴 것 같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불법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중앙선관위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봐야 하는지 검찰도 좀 신속하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보면 알겠지만 민주당의 의원 개인 한 명 한 명의 수준이 참 낯뜨겁습니다. 물론 민주당에도 괜찮은 의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 5선 의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5선을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역구민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폭행 의혹에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법원에서 패소 판결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전히 이 지역구에서는 5선까지 했습니다. 이런 안민석 의원 정말 입만 열면 무슨 사고를 칠지 두근두근 거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지호를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우고 윤지호의 행각들이 드러나면서 또 망신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 안민석이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려치려 들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한동훈 장관 답변 태도를 꾸짖어달라는 안민석 의원의 말에 민주당 소속인 국회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조차도 안민석 의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 갈아치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대정부 질문을 하는지. 오늘 한동훈 장관 정말 안민석을 거의 밟아버렸습니다. 제가 봐도 좀 심할 정도로 그래도 의원인데 그런데 의원 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초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속으로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째려보는 모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속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오선 안민석 의원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설전이 오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제 임무를 다하겠다. 그런 문제를 대정부 질문에서 물을 건 아니지 않느냐. 의원님은 출마하시냐. 잘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첫 답변부터 안민석을 완전히 제압한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다. 한동훈 장관처럼 국회의원과 싸우는 장관을 보지 못했다.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많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모욕적인 발언, 불순한 태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러자 그 이야기를 안 의원이 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안민석 네가 하냐. 뭐 다른 훌륭한 의원이 했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민석이 이 말을 한다는 게 기가 막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싸우러 왔느냐? 국민들이 웃음냐? 국민들이 두렵긴 하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의원님은 국민들한테 욕설하지 않냐? 누구에게 훈계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욕이나 하는 의원이 어따 대고 지금 장관한테 가르치려 들었냐?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지역구인 오산시청사에 버드파크를 짓는 민간투자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안 의원은 후배에게 보낸 것이 잘못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사실일까요? 아무튼 기가 막힙니다. 안민석 의원은 사과받기 전에는 질의하지 않겠다고 압박했고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윤지호를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도 제도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윤지호를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제도 존재 자체를 가치를 무너뜨린 분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을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을 꼬집은 겁니다. 아니 윤지호 진짜 뭐 공익제보자로 돼가지고 무슨 경찰 뭘 받고 무슨 뭐 지원을 또 누구한테 받고 아무튼 그때 가관이었습니다. 이때 뭐 윤지호를 돕는다고 안민석이니 뭐 민주당 이쪽 의원들과 부글부글했습니다. 그 주에. 근데 윤지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지금은 입 닫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민석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장관에게 싸우라고 하니 한 장관이 싸움하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게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주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 안민석 의원 첫 질의가 대정부 질문에 적합한 질문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도 공손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답변 내용은 의사국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무튼 안민석 오늘 막 성이 나서 이걸 참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정말 이런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나가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예전 같으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뭐 여당 대표가 와서 이렇게 괜찮으냐 물어보기도 하고 대통령은 안 오더라도 총리 정도는 와서 좀 단식 푸시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단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하고 계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재명의 단식은 어떤 극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본인이 검찰에 불려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재판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또 검찰에 가더라도 아프다는 핑계로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친명계, 비명계 할 것 없이 단식 중단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제발 좀 이재명 대표 단식 관심 좀 가져줘. 거의 살려주세요 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도 단식을 하면서 개각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교체설이 이미 나돌고 있는 이종섭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한 민주당이 의자에도 못 앉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출구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안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국회 오늘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안 만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동안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는데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발언을 전하는 형식으로 이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현재의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 한 총리는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이 충원을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의에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충원은 또 무슨 충원? 질문도 안민석은 이따위랍니까? 자, 지금 이재명 대표 국정 전면 쇄신 뭐 개각 등을 요구하면 9일째 단식을 하지만 국민들은 왜 단식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엄폐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대로 말한 겁니다. 아니, 죄인이 될 수도 있는 피해자, 범죄 피해자를 대통령이 만나주면 시그널, 그것도 신호가 돼가지고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저에게 누구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는다고 했고 그것이 제가 아는 대통령과 가치라고 특히 법조계에 있는 많은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이렇게 거리낌 없는 사람이 왜 이재명을 안 만나겠습니까?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인 사람을. 아우 대통령이 만났으니까 좀 봐준다 뭐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자, 안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도 되나 이렇게 묻자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됐다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한다.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번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을 때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말을 했는데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 참으로 구차합니다. 오늘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2019년 당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할 때 5일 만에 이낙연 총리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나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로 이 대표 단식장을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가는데 들여다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살려달라고 액을 복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구차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묘하게도 현재 이재명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은 사람은 여권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끌려 나왔습니다. 이러니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 단식을 하면서 아우 뭐 제발 좀 봐달라, 좀 그만두게, 명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 오늘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막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라고 했습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이런